처음에 시작하게 된 나는 평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능한 작가들이 많,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유능한 작가들이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제적인 조명을 받지 못해 왔던 것도 또 사실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로탕 씨가 베니스 비엔날에 작년입니다마는 오셨다가 여러 가지를 나한테 상의하시는 과정에, 내가 대단히 한국에 유능한 작가들이 많으니 나 같은 거는 길에 돌이 채이는 것 같은 정도로 많으니까 제발 그 한국 작가들 전시를 해보자고 내가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했더니 페르탕 사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람이 뭐다 단색화냐고 물어요. 그래서 단색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게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은 단색화를 반드시 좁은 골목 속에다가 집어넣지 말고 넓은 광장에다 내놓으면 다 단색화였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이분들이, 여기 세 분들이 굳이 단색화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은 그동안 지금 나이 먹은 80세 이상의 단색화, 그 작가들보다도 먼저 사실은 그 운동에 참여했고 진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아버님의 이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조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오리진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서승원 참여선생과 함께 창립 동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그전 2세대가 앵포르멜적인 회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상표현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하학적 추상을 하기 위하여 오리진 그룹을 결성하고 새로운 미술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리진 그룹을 창립하고 거기서 작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뉴클리어스입니다. 어떤 원자 구조, 기본 조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작가가 결국에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 원소를 지향했기 때문에 뉴클리어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결국 그가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것은 평면이 결국은 핵이 되는 것이고 그 원소가 평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핵이라는 것은 평면에서 자기 조형의 근원에 몰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핵이라고 명명하고, 작품 이름도 63년부터 90년 타계하기 전까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승조 작가는 평생을 파이프에서 시작해서 파이프로 끝났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파이프통 화가라고 많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아키비스트니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작가 노트에 파이프를 형상을 생각하고 그린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형상을 두지 않고 내 자신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이런 작품들을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파이프라는 물성을 강조해서 작가가 그린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자기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화면에서 조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그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전에도 역시나 사람들 이제 시각적인 착시효과 때문에 오바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 역시도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옵티컬 아트를 지향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색화, 모노크롬이 지향하는 반복적인 행위, 우목적성 이런 것도 당연히 담았고, 그가 표현하고자 한 시각적인 착시, 옵티컬 아트적인 요소도 작품 화면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연산 기호가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칭 구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메커니컬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메커니컬한 것들에 대한 평론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표현했던 것, 그 파이프는 원통형 이미지이고 반복에 의해서 이제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학적인 연산이나 메커니컬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작가가 얘기했듯이 작가는 그냥 자기가 조형, 평면으로서의 회귀를 원했던 것이고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읽혀지는지는 관람자의 몫을 남겼던 것 같아서 지금 보는 이 관람객들의 그런 시선, 관점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사혁명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을 때 대학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세대가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메 시대였다 하면 저희는 그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오리진이라는 어떤 그룹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미술운동을 시작하라지요. 저는 몇 가지 평면조건이라는 타이틀의 작품에서는 몇 가지 일단은 평면, 회화의 평면이라는 그 자체에 아주 커다란 관심을 두고 평면을 어떻게 내 감정을 싣는 공간으로 할 거냐, 거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고 형상을 하고 또 조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화에 있어서 조형이라는 거는 저희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조형,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료와 저희 행위도 아주 반복되는 행위, 그게 상당히 저희 작업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그러니까 지금 제 작품 70년대 중반 작품도 그렇고 최근의 작품까지도 뭐 지문을 계속해서 똑같은 호흡으로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리면서도 똑같은 호흡으로 어떤 부분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평면 그 자체 전체에 똑같은 호흡으로 가득 채우는, 그게 반복되는 그런 걸 하나의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문을 이용한 저희 등식 작품에서 색띠가 우선 진료가 우선 칠해지고 그거를 되게 이제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흔적을 평면 위에다가 흔적을 남겨서 그게 평면이 아닌 어떤 뭐 공간을 이루는 어떤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문을 똑같이 반복 행위가 반복이 된다 그래도 사실은 똑같은 흔적으로 남지는 않죠. 거기도 뭐랄까 일종의 뭐 리듬이랄지 호흡이 거기 실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그 호흡이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화면의 그 전체상을 이루고 또 그게 이제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그 작용을 하기를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오리진이 1963년도에 창립되어 가지고 기하학적 추상, 즉 한국의 현대미술이 어둡고 컴컴하고 감정적인 어떤 그 추상 작업을 할 때 오리진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면서도 어떤 그 지적인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으로서 시작한 것이 바로 기하학적 추상을 내면서 이제 어떤 그 논리적 이런 그림의 사고를 가졌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림이 과거 어둡다는 거에서 밝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그때 매스컴에서 심지어 검정 그림의 계통만 보다가 우리의 밝고 차고 이런 그림을 보고 자루된 그림, 흰색의 그림, 노란색의 그림, 이것도 미술인가라는
어떤 그 숙제를 걸 정도로 매스컴이 크게 한국 매스컴이 그 대두시켰는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저는 기하학 추상이라는 표현보다 기하학적인 어떤 그 형태 선 면을 가지고 어떤 그 작품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여백의 어떤 공간 속에서 선과 형과 색이 어떻게 균일화되면서 어떻게 환원적 색채로 바꿔주면서 그 여백 속에서 순화되고 융화되고 그것이 어떻게 공간 속에서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평면이면서 평면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그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거로 그 환원시키냐 이런 게서 굉장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니스 비엔날에서 단색화전 하면서 아주 세계가 사실은 발칵 뒤집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그 이전에 뉴욕화에서도 그 한국 특집을 다뤘어요. 그때 나한테 직접 인터뷰 전화가 왔길래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자기 얘기는 한국의 단색화가 이렇게 세계를 강타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간단한 이것은 간단히 끝나질 문제가 아니라 언어 운동보다도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